안녕하세요. 레드트랙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3분 머신 팁 영상으로 머신에서 작업하신 곡을 빠르게 바운스와 익스포트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자, 먼저 머신에서 작업하는 곡을 하나의 오디오 파일로 바운스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시퀀스로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요, 여기 있죠. 여기 보이시는 이 친구를 이렇게 쭉 드래그를 하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 거는, 잘 나왔던 거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바운스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이 친구 있죠? 얘는 오디오가 아니라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미디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영상의 메인 주제인데요. 믹싱을 하려고 여기 있는 얘네들을 하나씩 개별로 가져오고 싶을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머신에서 솔로를 해두고 이런 식으로 솔로를 한 다음에 얘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뽑아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긴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불편해요. 그래서 편리하게 한 번에 전부 다 익스포트를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서 파일 들어가고 여기 있죠? 익스포트 오디오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소스 있죠? 소스에서 사운드로 들어가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것만 뽑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전부 다 뽑아 오겠다 그럴 때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폴더 있죠? 폴더 항목에 들어가서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십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작업하는 곳에 놓고 뉴 폴더. 그 다음에 익스포트.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폴더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서 이렇게 쭉 가지고 오시면은, 자,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다 익스포트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요, 머신에서 빠르게 바운스와 익스포트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팁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